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물자체하고 해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절대적인 알미 무엇인가. 근데 이제 물자체를 다루다가 바로 이제 해결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칸트의 그 물자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그 촘촘하고 그 되게 정교합니다. 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얘기는 물자체의 칸트가 물자체라는 것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왜 물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칸트가 증명을 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헤겔에서 칸트가 논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소하지는 않으니까 그 물자체를 어떻게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칸트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다루고, 그다음에 그 물자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할 것은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이면 뭐 물자체 철학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네, 물자체는 그 띵스 이렇게 보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복수형으로 해서 셀프 이렇게 씁니다. 사물 그 자체, 사물 그 자체,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물 자체, 사물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칸트가 기존에 그 형이상학에 대해서 갖는 불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보죠.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다. 이게 타당하죠. 삼각형은 세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각을 갖는데, 근데 이건 삼각형을 분석하면 나오는 말이죠.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다. 이 명제는 참인데, 이건 삼각형을 분석하면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삼각형이 없잖아요. 삼각형이 없죠. 삼각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은 세각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죠? 삼각형이 있으면 세각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논법이 있습니다. 기존 형이상학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완전성, 이 완전성 안에 존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죠? 이게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명제이기도 하고 라이프니츠의 명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 명제는 참이죠. 왜냐하면 완전성 안에 존재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원래.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는 참인데, 신이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지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죠?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제상으로는 참인데, 예를 들어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다도 명제상으로는 참이잖아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각을 가질 이유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상으로 참이어도 사실은 삼각형이 존재해야 참이고, 완전한 신이 존재한다는 건 참이어도 신이 실제 존재해야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과 명제가 참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칸트가 보기에. 그런데 기존 형이상학은 명제가 참인 경우는 존재도 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때 우리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존재함을 아는 방식, 칸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이 뭔지,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다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형이상학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그 방식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방식을 탐구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물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냐? 경험하는 두 가지 출처가 있어요. 칸트에 따르면 감성하고 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감성하고 지성인데 감성의 외적 자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감성의 외적 자료가 들어오고 이 지성이 감성에 있는 자료들을 종합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이 구도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한데, 기존 형이상하고 무엇을 무시했냐면, 바로 이 감성의 영역을 무시한 거예요. 기존 형이상학은, 이쪽의 영역을. 이 지성의 영역만으로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칸트가 보기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소리가 한번 울리고, 종소리가 두번 울리고, 세번 울린다고 쳐요. 이렇게. 네번 울리고, 다섯 번 울릴 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때, 마지막 다섯 번째 울린 이 종소리 스스로 다섯 번째라고 말하면서 울리지 않죠. 그냥 종소리를 울리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라는 건 어디 있느냐? 외부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종합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종소리라고 하는 이 경험 자체는 외적 자료들을 우리가 지성이 구성해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죠? 이두 가지가 협동작전을 해야 우리의 경험이 가능한 거죠.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의 지성은 무엇을 종합하냐면, 감성적 진료들만을 종합하는 거예요. 감성 진료들을. 그런데, 우리에게 감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영역들은 종합하지 못해요. 우리 지성은.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건, 이게 더 핵심인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감성 영역 있죠? 이 감성 영역의 핵심이 뭐지? 잠깐만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종소리를 다섯 번 셌듯이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감성적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방식으로 받고 있겠죠. 외적 자료들을, 진료들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대신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시공간이라는 감성적 조건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지성이 종합하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칸트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성은 감성적인 진료들에만 입법한다 그래요. 거기에서 구성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입법한다는 말. 그러면 이 감성적이지 않은 영역은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쪽 영역이. 이쪽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조건 속에서만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이 시공간적 조건 속에 있다면 신이 아니겠죠. 안 그럴까요? 그죠? 신이라면 최소한 시공간은 벗어나 있거나 그걸 포괄하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면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죠? 그건 이런 형태죠. 신은 본인이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물을 존재하게 해버리죠. 이해 가십니까? 그걸 전지전능이라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물을 존재하게 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우리 생각대로 존재하게 할 수가 없죠. 대신 존재하는 것들을 시공간이라는 감성적 필터를 통해서 지성으로 종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필터를 통과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필터가 아닌 존재, 그런 필터를 안 쓰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와 다르게 경험하겠죠? 경험 방식이.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감성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 지성이 종합하고 입법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 바깥의 영역은 모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역이 바로 물자째입니다. 칸트한테는. 그러니까 이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고민하다 보니까 물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철학자들한테는 물자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감성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그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성적으로만 사유를 한 거죠. 지금까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이제 칸트의 문제의식 같은 거예요. 기존의 형이사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진료들을 받아들인 우리의 경험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물자체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칸트는 신앙을 위해서 지식을 버려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순수이성 표현 서문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신앙을 위해서 지식을 버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식을 버리고 무조건 믿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의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 지성.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영역을 지성이 종합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쪽이 지성이고, 이 신앙의 영역이 바로 물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영역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역이 윤리의 영역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보면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실천은 인식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끝나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스피노자에게 윤리는 우리의 인식을 인과론적으로 확정하는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과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인과를 확정하는 노력, 그게 윤리란 말이죠. 스피노자한테는. 그러니까 인식과 윤리가 동일해요. 그런데 칸트한테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미지의 영역에서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천이.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윤리라고 칸트는 보는 건데, 예,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영역을 상당히 그 정밀하게 증명을 하는데요. 그 증명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율배반이에요. 칸트한테 유명한 말이 이율배반이죠.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순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컨트러딕션이라고 쓰는 모순 개념 있죠, 그죠? 그거하고 다른 거죠. 안티노미는 이율배반이 좀 다른데 모순은 이런 거죠. 모순은 예를 들어서 A는 B다가 참이면 A는 B가 아니다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두 개가 다 맞으면 모순이잖아요, 그죠? 모순율에서 이것만 맞는 게 모순율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율배반은 뭐냐면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두 입장이 다 맞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게 되는데요, 칸트가. 다에서 이율배반이 네 개가 있는데요. 네 개가 있는데 하나씩만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적 이율배반이 있고 역학적 이율배반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제라고 부르는 거 있죠. 태제. 예. 태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티태제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두 가지 각각 있는데요. 태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이쪽으로, 유한하다. 이게 지금 정립의 태제고,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게 안티테즈, 반정립이에요. 그다음에 역학적 이율배반의 한 가지는 첫 번째, 쓰면 첫 번째는 세계에는 자유인과가 있다. 두 번째, 세계에는 자연 법칙만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수학적 이율배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형이상학적으로 기존의 철학사에서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하다는 건 뭐냐면 세계에 시초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이 창조한 것처럼 신이 창조한 시기가 있듯이 창조의 시기가 있고, 그래서 세계는 유한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형이상학적으로 세계는 무한하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두 주장은 늘 팽팽히 맞섰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각각의 주장을 이 맞다는 걸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칸트의 책을 보면 다 증명을 해놨어요. 유한하다는 것도 증명을 해놨고, 무한하다는 것도 증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한하다는 게 맞으면 무한하다는 게 틀려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맞는 게 형이상학적인 사건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율배반이 왜 초래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의 유한한 크기나 세계의 무한한 크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세계의 크기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세계의 크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험 조건은 세계의 크기를 조금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의 시초를 어느 정도 보죠? 뭐 40억 년쯤 보나? 뭐 그런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뭐 40억 년 전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연구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크기는 유한한지 무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구조는 뭐냐? 이 유한함과 무한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논이에요. 세계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세계가 시초가 있다. 세계의 시초가 없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세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야. 이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이 이율배반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 이율배반의 경우는 세계가 현상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경험할 수 없는 물 자체를 동시에 결합한 명제예요. 현상계와 물 자체를 같이 결합한 명제예요. 이두 가지 명제가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명제가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사실은 둘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율배반이 발생했냐면, 이 이율배반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같이 결합한 거예요. 결합한 형태. 결합해놓고,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명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명제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이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명제는 전부 다둘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경험처럼. 근데 칸트가 보기에 유한과 무한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율배반이 발생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경험할 수 없는 세계로 나눠져 있는 두 가지 세계인데 이두 가지 세계를 하나로 간주할 때 이율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수학적 이율배반은 바로 이런 점에서 생기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제시하면 이율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율배반이 아니고 두 명제 다 거짓이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이 명제는 둘다 틀렸다는 거예요. 세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조금씩
어디까지든지 경험을 해 가야 할 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명제. 역학적 이율배반을 보면, 이게 세계에는 자유인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인과만 있다는 뜻이고. 이 인과만 있다는 게 어디냐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인과법칙만 있어요. 이건 자유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있죠. 이건 물 자체의 세계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인과니까. 그런데 이게 팽팽히 맞섰던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은 차원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 차원은 전혀 다른 데 있죠, 그죠? 이 명제, 첫 번째 명제는 물 자체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명제는 경험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명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율배반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 명제는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자연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면 자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 그러니까 이두 명제는 다 맞다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두 세계가 다른데 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율배반이 발생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는 단일하지 않다. 우리의 세계는 일관되지 않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율배반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스러우신가요? 그죠? 이게 이제 칸트의 증명 방식이에요.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가 비일관적인 거고 단순하지 않고 균일하지 않은 건데, 그걸 단순한 세계로 치환할 경우에는 이율배반이 발생하고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짜 명제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율배반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칸트는 물 자체를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 자체를 가지고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 결론, 이 세계는 비일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칸트가 이 비일관성, 세계 비일관성 이런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건데,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세계가 있고, 우리의 세계 바깥에 물 자체가 있는 것처럼, 이 바깥의 한계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세계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비일관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 바깥에 물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사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칸트의 중요한 예가 이런 거예요. 순고 같은 거예요. 순고. 미하고 순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다고 하는 경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모나리자의 얼굴이 있으면 뭐 눈과 코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근데 순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그 대상을 인식할 때 뭔가를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합한다 그랬죠. 그 종합하는 능력이 깨질 때 순고의 미가 발생해요. 순고미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가 들고 있는 예로는 막그막 화산이 폭발하는 그 산,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 그다음에 뭐폭 파도가 들끓는 대양들, 바다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의 힘으로 표상들이 잘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이 깨져버리는 장면. 이렇게 아주 기괴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불쾌한 것들인데 우리한테 주는 쾌감들이 있는 게 순고거든요. 순고의 미학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물 자체가 아닌, 물 자체가 아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그 경험의 영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표상들을. 그런데 표상들이 깨지는 장면들이 계속 생겨요. 표상들이 자꾸 깨져요. 그 깨지는 장면들에서 순고미가 발생해요. 칸트에 따르면. 그러면 이 종합이 안 되는 이 깨지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 물 자체가 우리 세계에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세계를 다 종합할 수 있으면 세계는 아주 조화로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종합이 자꾸 깨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게물 자체를 가장 잘 현시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기가 쉽진 않은데, 예를 욕망의 차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막 다가갔어요. 내 욕망의 대상이라서 막 다가가서 그 대상을 포착을 했는데 그 대상이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욕망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포착하는 순간 내 욕망으로부터 달아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욕망 대상 아니 이 아닌 경우 것처럼.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욕망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뭔가 균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분명히 내 대상인데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균열이 그 대상 자체에 있거든요. 우리가 욕망을 갖고 달려들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균열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균열들이. 그러니까 균열들, 비일관성들, 이런 차원들이 이 세계에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우리 인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이쪽은. 그런 장면들을 주로 이제 물 자체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는 비일관적이다라고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그죠? 이 세계는 비일관적이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칸트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원칙에도 위배되는데, 이 세계 자체가 비일관적이라고 말하면 물 자체를 우리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세계 자체를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세계가 비일관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왜 비일관적인 세상이 되었냐 세계가. 칸트에 따르면 이건 뭐냐면, 세계 자체가 비일관적인 게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구성하려고 달려들 때 비일관성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세계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하고 만났을 때 세계를 구성하는 우리로 인해서 세계가 비일관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칸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계의 비일관성의 자리는 곧 우리 주체란 뜻이에요. 주체가, 만약에 주체가 없다면 세계는 비일관적인지 아닌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개입해서 자유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다가서는 순간 세계가 비일관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닌데, 이 세계는 전부는 아닌데, 전부가 아닌 그 비어있는 비일관성의 자리, 그 자리를 바로 주체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세계가 완전히 일관적이고 하나였다면 주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는 것은 세계 혹은 타자라고도 하는데요. 타자의 결여 때문에 주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는 인과예요. 인과. 칸트가 이야기하듯이 이 세계는 인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스피노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와 칸트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죠. 칸트의 인과는 우리의 경험 세계의 원리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인과로 다 경험을 해요. 인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잘 못해요. 인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런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 인과를 인간 경험이 아니라 신의 경험까지 확장을 시켜버리죠. 신은 인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칸트한테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죠. 칸트한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영역은 우리가 모르니까. 물 자체 영역이니까. 대신 이 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과로 되어 있는 이 세계 질서가 전부는 아니다. 비일관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주체가 개입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는 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여기다 써야겠다. 자. 여기 B가 있으면 B가 C를 발생시키잖아요. 이렇게 인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과겠죠. 그런데 이 B를 발생시킨 것도 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인과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 원리예요. 그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뭐 불교는 막이 원인을 전생에까지 연결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칸트한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있죠. 경험할 수 있는 영역까지인데, 그러면 이 주체가 있고 세계가 비일관적인 것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씨를 만들어냈을 때, 여기에 주체가 개입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B라는 게 C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인으로 작동시킨 것은 A가 아니라 주체란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A가 원인이 되어서 B를 낳죠. B가 원인이 되어서 C를 낳는 게 인과인데, 여기에 주체와 물 자체의 영역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B로 하여금 C를 낳도록 이 원인이 그렇게 작동하게 만든 건 주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인과가 있을지라도, 그 수많은 인과 속에 내가 있어도 그 원인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의 윤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모든 사태 속에 원인이 작동할 때그 원인으로 하여금 원인이 되게끔 만든 것은 그 원인 바깥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원인 바깥의 또 다른 원인? 그 바깥에 또 다른 원인으로 그 무한 소급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인으로 하여금 원인이 되게 만든 건 주체예요. 주체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 원인 바깥에 다른 타자가 있는 게 아니고, 타자 자체가 비어 있는 거죠. 주체가 여기서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인과 질서가 완벽했다면 주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비틀림이 있다는 거, 비일관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칸트가 보기에. 그게 바로 윤리의 자리인데, 칸트 윤리는 뭐 도덕 선생님처럼 이러자는 게 아니라, 뭐잘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가 철저히 나의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자유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도식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걸 조건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칸트는 이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바깥의 조건이 아니고 이 조건을 규정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행위를 할때이 조건을 규정하는 게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너라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행위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행위를 네가 하는 것이다, 주체가. 이렇게 보면. 이 무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학적으로 정언이라고 그래요. 정언 명령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언 명령은 어떤 것이 조건적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바깥의 조건 없이 그 자체의 너의 조건으로, 너의 무조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언 명령의 형태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 정언 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말하면 너의 의지의 준칙이,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보편적 원리에 타당하도록, 보편적 법칙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이게 정언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 칸트의 정언 명령인데, 이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하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하라, 국가에 충성하라, 이웃을 도우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도덕적인 그 십계명 같은 계율이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행위하라. 그렇게 행위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위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분명히 명령은 명령인데 그렇게 행위하라. 어떻게 행위하라? 타당하도록. 누가? 내가. 타당하는 걸 누가 판단하냐? 타당하다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체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칸트의 윤리는 옳고 그름 자체가 불확실해요. 옳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행위는. 대신 해야 함과 하지 말아야 한 것만 있어요. 보편적 법칙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보편적인 것인지를 네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이 정언 명령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나에게 다 맡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칸트의 자유인데, 칸트의 자유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혼자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뭐랄까, 불안한 어떤 심연 속에 놓여있는 어떤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정언 명령 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 이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십계명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칸트한테는 이게 윤리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십계명이든, 그게 법이든, 아니면 신이 말했든 간에 그 누구의 말이든 간에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은 정언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주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주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도 있는데 안티고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티고네는 오빠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오빠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데, 이 오빠의 장례를 이 치르는 이 행위가 국가 전체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질서를 흔들 정도의 막강한 어떤 그 윤리적 장면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안티고네한테 누가 이렇게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티고네는 막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안티고네가 따르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언 명령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빠의 장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소하면 사소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한 집안의 일인데, 이한 집안의 일을 국가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정도의 어떤 크기로 만드는 것. 이 만드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법칙의 원리.
그 보편성을 누가 만드냐면 주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사소한지 큰지는 주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더라도 주체가 자기의 자유를 전부 걸어버리면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어떤 정치인이 단식투쟁을 해버리면 국가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소하지, 사소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모든 행위의 원칙이 자기 자신한테 있고 어느 누구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정언명령은. 그래서 물 자체의 세계는 뭐냐? 물 자체의 세계는 주체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행위에서도 주체의 자유가 절대 생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아이히만이 유태인 학살 책임자 있잖아요. 중간에 간부였잖아요. 근데 아이히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아이히만이 실제 하는 말은 자기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의 윤리를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칸트 이야기를 해요. 칸트의 의무론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답답한 논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체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이때 아이만은 주체로서는 소실된 거죠. 공무원으로서는 살아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정언명령이 소실된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칸트의 윤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약간의 판단력의 원칙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이 잘 됐다 하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잘 됐다는 기준은. 잘 됐다는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오롯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판단했지만, 누군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편성을 갖잖아요. 그런 것이 오롯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미리 판단이 정해져 있으면 예술 작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질서에서, 이 세계의 질서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주체의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자유를 행사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안한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주체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겨운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뭐 예를 십계명을 끌어들인다든지 저기서 누가 하라고 하잖아요라든지 누구나 다 한대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그 어려운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근대 칸트 이후에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거기서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언명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신탁 같은 건데요. 신탁인데 우리 신탁을 알잖아요. 오이디푸스도 보면 신탁이 내려오잖아요. 신탁이 내려오고 근데 오이디푸스가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건그 신탁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신탁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신탁에서는 뭘 하라고 딱히 하는 말이 없어요. 아비를 죽이고 엄마랑 동침을 하느니 어쩌니 그 말만 있죠.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요. 반쯤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나머지 반을 오이디푸스가 자기 인생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정언명도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저 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저것을 하면 저것을 저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을 다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식의 문제라면 그냥 인식적으로 인식 알고 있는 거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모르는 영역에서만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 장면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것을 꼭 해야겠어. 진짜 미칠 정도로 해야겠어.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지만 난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파국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안온한 삶을 사는 건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거나라든지 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윤리적 상황에 처하게 돼요. 여기서는 인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있는 거죠. 물론 추체험할 수는 있죠. 과거에 누구는 이랬다더라, 어떤 책을 읽었으니 이랬다더라는 할수 있지만 궁극적인 마지막 결정은 주체가 다 하는 거죠. 그죠? 주체가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윤리적인 상태는.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 행위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렇지만 오롯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파까지 책임을 진다는 건, 그건 어렵겠죠. 그죠? 인간이 질수 있는 책임은 목숨까지 일 테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벌인 일 자체는 책임을 그렇게 지는 것이고, 그 이후로 생기는 파국 효과는 어떤 거냐면, 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이 세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안티고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헤겔에 따르면 그게 붕괴되고 개인들로 파편화되는 뭐 중세 뭐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티고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윤리적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사회가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칸트도,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순도 100에 자기의 어떤 특수성을 버릴 수 있는 거냐. 그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실천이성 비판을 보면은 그래서 영원 불멸설 같은 걸 요청하거든요. 영원히 불멸해야, 오래 살아야 영원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거나 이렇게 막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특수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이게 도덕적이야. 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은근히 자기 특수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내가 끊임없이 칸트는 그걸 정념적이라고 불러요. 패소로지컬, 그러니까 독립적 뭐 이렇게 번역을 하듯이. 그런 어떤 정념적인 욕망들이 내 의지의 준칙 속에 숨어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강박증 환자 같은 의심. 그러니까 의심 속에 칸트적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확신 속에 빠진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사실은. 계속해서 의심할 수 있음. 그게 칸트가 말하는 뭐죠? 계몽 같은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적인 이성의 사용법이라고 할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100%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게끔 내가 끊임없이 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계속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얘기를 했는데 아이만이 이게 국가에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라고 자기가 자기 주체를 방기하지만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뭐 크게 바뀌겠어가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세계에 접근할 때이 세계는 일관적인 세계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윤리는 그 인식이 비일관성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거기에 그 주체는 절대 소멸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주체가 자유로운 지점이고, 그리고 주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게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하게 자리한다. 세계가 인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야 다 책임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 그렇죠. 그런 거. 그게 되게 저기 불교에는 이제 그이 법칙을 다르마 인과론을 오직 다르마에다가 두거든. 그러면 이제 행위의 주체라기보다 하여튼 뭐이 생각 말 행동이라는 이 삼업 이것들이 일으키는 인과 많이 이 수억겁의 생을 거쳐서 계속 그 인과만이 있을 뿐이고 그 주체는 그거를 인식해서 거기서 이제 그 윤리적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외에 타자가 개입할 아니 그 타자가 개입해서 뭘 하고 자시고 할게 없는 거니까 이제 오로지 다이 까르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칸트의 주체 이 뭐야 그 정언명령 이게 좀 이해가 될 듯한데 이 비일관성이나 물 자체 같은 거는 이게 시공 우리가 사유가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건가?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자체가 한트한테는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감성적 조건. 그게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율배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 지난 시간에 해겔의 절대적인 정신, 절대정신, 절대적인 지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메타적인 위치, 중립적인 위치, 초월적 위치에 설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먼자로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거의 절대적인 핵심의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칸트도. 우리도 어떤 눈먼자처럼 행위하는 어떤 순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주로 도피를 한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스피노자를 보면 이제 또 다른 방식, 스피노자도 엄청 어려운데도 스피노자를 보면 좀 뭔가 아, 그 윤리가 막 이런 게 윤리적 감성이 자극이 되는데 칸트는 참 훌륭한 것 같긴 한데 아, 대단하다. 이런 사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예. 네. 와, 그러니까. 그런데 또이 사람이 성격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며.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굉장히
유쾌하게 사는 사람인데, 네. 이게 독일 날씨하고 무슨 관계 있지 않나, 혹시? 니체에 따르면은 뭐 독일이 좀 음습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니체에 따르면 남부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명랑하지 않다. 뭐 아, 그것도 잠시만. 있다 하는데. 페리에서는 철학이 안 나오고. 철학이 없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 날씨하고 관계. 날씨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날씨 탓. 근데 되게 또 멋있어, 이거. 아까 난 신은 생각대로 사물을 존재하게 한다. 이게 그 인간, 그 뭐야, 이제 불교에서 보면 진짜, 예. 이 물질과 정신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게 그게 예, 이 부다의 경지거든. 근데 우리는 인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 뭐 인과를 구성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의 주체의 개입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뭘할 수가 없는데 신이 된다는 건이 시공간적인 조건을 벗어나니까 그 이런 식의 자유자재 이게 무슨 신비롭고 초능력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생각한 대로 막 된다. 그게 저기 뭐야 그 뭐지 욕계에서 넘어 색계 무색계를 가면 그냥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불교에서. 딱 그게 이해가 너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서양 철학자들이 이좀 정말 뭐라 해야 되냐? 너무 어렵고 난해한데 말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계속 이게 아주 나쁜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지적인 유혹이 있어. 유혹. 제가 제 설명을 너무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경험하는 건 시공간 형식을 통해서 지성이 종합을 하는데 요건 이제 인식의 영역이에요. 인식의 영역이고 그 경험 영역에서 보편적 법칙 수료의 원칙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나의 판단의 영역인데 이거 요건 인식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어떤 행위에 그 이것을 내가 아주 엄청난 크기의 숭고한 사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초라한 행위로 만들 건지, 이건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는. 그 경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안티고네는 너무 사소한데? 실제로 안티고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달려 있어요. 왜너 오빠의 장례를 꼭 치러야 되는데, 뭐, 엄마, 아빠는 뭐 어떻게 할수 있지만 오빠는 다시 나올 수가 없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고전 해석학자들이 이거 너무 졸렬하다 이유가 그래서 하도 나중에 이거 다른 사람이 붙인 거다 안티고네 원작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행위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하고 맞먹는다는 건 안티고네가 이 행위를 엄청나게 숭고한 크기로 확장을 한 거거든요 안티고네가 그걸 결정하는 건 주체의 몫이다. 그게 아니고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은 A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A-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저 대상을 욕망해서 막 달려가서 엄청 노력해서 찾았는데, 갑자기 그 욕망의 대상이 나에게 환멸을 준다거나, 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욕망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균질성 같은 건데, 그게 우리한테 있죠. 그런 욕망의 차원이.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숭고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종합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이 안 되는 영역에서 숭고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보면은, 숭고미 같은 경우는 막 기괴한 어떤 그 자연의 장면들,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뽀뽀무 같은 걸 보면 너무 막 내가 왜 이렇게 왜소해지지 이 자연 앞에서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숭고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조화롭게 통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종합이 안 되는 장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종합을 한다는 뜻인데, 그죠? 우리가 경험 바깥의 영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물자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이 종합되지 않는다. 경험 자꾸 종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종합되는 게 계속 실패하는 지점 속에서 물자체 같은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비일관성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틈새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틈새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열이 없는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만약에 그 감성적 진료가 종합되는 영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물자체를 만날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그러면 그들은 이율배반을 모르지. 세상은 너무 조화로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건 주체가 되게 왜소해진다? 주체가 어떤 인과를 구성할 능력이 없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한테적 개념으로 하면 주체에서 그냥 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개체. 사회적 개별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맡겨진 직위로 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내가 회사의 직위 안에 있지만 여기서 이 직위 아래 복속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윤리적 주체로 사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이 자리에서. 그때는 뭔가 파열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파열의 장면들이 다 있는데, 칸트에 따르면 다 있는데, 어디 바깥에 예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우리는 되게 봉합하고 산다는 거예요. 봉합하려고. 정말 쉬운 얘기네. 그런 거 많잖아, 우리가. 뭐,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디테일이 살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틈새를 열면, 거기에 다 굉장히 부조리한 영역이 펼쳐지는데, 그게 되게 재밌다고, 사실은. 근데 봉합을 해버리면 아주 지루한 조화가 펼쳐지죠. 쉽네. 쉬워.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어떤 봉합의 지점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점이 있어요.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되게 진리를 갖고 와서 행위를 하게 돼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법칙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역사적 법칙이 어떻다든지. 그 진리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인간을 서로 죽이는 엄청난 폭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봉합의 장면이 그 물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자체를 인식으로 바꿔서 진리로 환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폭력이. 그러니까 근대사의 비극은 대부분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당위 속에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과 자연적인 것과 당위, 어떤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되는 영역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당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당위를 존재로 환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그 20세기 우리의 그 비극들이죠. 역사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총을 들어야지 할 때. 이게 역사의 법칙이니까. 이때 이 역사의 법칙이 진리의 영역이잖아. 존재의 영역. 그러니까 당위와 존재를 완전히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폭력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칸트는 이두 개를 떼어놓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절대 결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때그 행위가 진리라면 진리의 이름으로 진짜 폭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걸 진리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잖아요. 진리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걸 의심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하고 당위를 칸트가 엄밀하게 분리해놨는데 이걸 합친 거죠.
합칠 때 문제가 발생. 나는 저기에 서양 서구 지성사가 그 가지고 있는 주체의 형이상학이 있는 것 같거든. 주체는 신은 주체가 너무나 견고해. 주체의 최고 경지가 신이겠지. 신을 떼고 주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당위와 이 존재는 이렇게 서로 그 뭐라 이렇게 오버랩 일치되는 게 동양에서는 당연한 건데, 존재와 당위가 최대한 결합이 될수록 이제 더 삶은 고향이 되는데, 저쪽은 그러니까 저게 당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를 주체로 환원하는 그 지점, 그게 너무나 견고한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할 때도 그거는 주체의 변형이지, 그러니까 주체를 벗어난 보편적 당위는 당위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근데 좀 동양 영어를 좀 정밀하게 쓰면, 제가 만약에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칸트적인 주체라고 쓸 때는 지금 말하는 주체는 공백과 자유, 모든 걸 책임지는, 모든 것을 정언 명령을 따르는 주체, 그런 주체라면, 지금 앞에서 말할 때 역사 법칙의 주체, 이 주체는 그 역사 법칙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역사 법칙의 수행자가 되는 것. 역사 법칙은 옳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정언명령 속에서 말하는 건 절대 수행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역사 법칙이어도 그걸 내가 보편화시키지 않는 한은 절대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를 좀 구별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뭐죠? 데카르트적인 주체 같은 건 분명히 있죠. 역사 법칙의 행위자가 되어서 그 목적의식적으로 대상을 바꾸고 세계를 변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칸트는 다르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만약에 뭐 모든 철학이 좋다는 게 아니라 칸트가 만약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지점이 있다면 주체를 그렇게 사유한다는 거죠. 이게. 그치, 서양 철학은 막 멋있어. 저런 거를 우리가 좀 저기 뭐야 흉내 내야 돼. 동양 철학은 너무 간지가 안 나. 진짜. 마음은 착해지는데 좀 포기한다. 너 착할래, 간지날래 이런 거군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